출장 갔던 일은 잘 됐어? 나 바람 안 폈어. 나 불쌍해지니까 되게 다정하네, 차은상. 그래서 말인데 나 손잡아주면 안 돼? 야, 손을 힘으로 잡는 게 어딨어. 마음으로 잡아야지. 난 마음도 힘이 세다. 왜? 가만히 있어. 걱정 많이 했지. 미안. 잘 이겨내 볼게. 보고 싶었어. 힘내, 김탄. 이런 시기에 내 문제로 찾아와서 미안하다. 주주총회 관련이야. 아버지 해임은 상정됐어? 어. 이사장님이? 어. 엄마는 없으나 마느나 문제구나. 도와줘. 우리가 친구는 못 돼도 언젠가 이 일은 반드시 갚을게. 지금 갚어. 내가 그동안 네 어머니한테 못할 말한 거 이걸로 보상하는 셈 쳐. 직접 올 필요 없어. 변호사 통해 위임장만 보내줘. 어. 아버님은 괜찮으시냐? 네 걱정이나 해. 걱정을 해줘도 지랄이야. 고맙다. 가. 나 설거지하러 가야 돼. 설거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고작 설거지가 다니까. 어쩐 일이야? 제국건설 부사장으로 온 거야. 아, 앉아. 넌 그냥 거기 있어. 나 너한테 부탁하러 온 거고 반드시 네 약속 받아내야 해서 난 그냥 여기서 최대한 공손하고 불쌍하게 할게. 주주총회 때문에 왔지? 나 부사장 달자마자 이래. 내가 제국그룹의 재앙인가 싶어. 오늘 컨셉은 동정심 유발이야? 먹히기만 한다면 뭐든 할 생각이야. 비즈니스 하러 왔으면서 어떻게 대가도 없이 매력으로 때워? 통하는 매력이라 다행이다. 위임장 줘. 사인해줄게. 바빠서 직접은 못 가. 고마워. 네네. 잘 지내요. 너도. 우리 아버지 일더스가 되게 중요해졌나 봐요. 네. 그 말은 자칫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들릴 수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임시주총 오실 겁니까? 저랑 결혼 괜찮으세요?
지금부터 제국그룹 김남현 회장 해임안에 관한 임시주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외에 계신 분들은 모두 들어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국홀딩스 김남현 회장 해임안은 반대 52%, 찬성 44%, 기권 4% 이상으로 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하여 김남현 제국그룹 회장 해임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이상 폐회합니다. 이겼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다행이다 안심하지도 마. 오늘은 니들이 날 이겼지만 이건 전쟁의 시작일 뿐이야.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가늠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난 척하지 마. 곧 또 보게 될 거야. 1년 후가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아님 보름 후가 될지 누가 알겠니? 회장님 깨어나셨답니다. 바로 수술 스케줄 잡겠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종이 좀 남아서 걱정이었는데 수술 자체는 괜찮았어. 깨어나시면 회복 경과 보자. 감사합니다. 자기 내쫓은 남자 뭐가 예쁘다고. 울지 마요. 어서 오세요.